말모이? 말의 모이? 말의 먹이 뭐지? 영어 처음 들었었어요. 말에 관한 영어인가? 저 진짜 말 밥 주는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을 모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조선어학회가 지금의 한글학회가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모이 원고가 실제로 있다고. 사전을 만들어서 우리말을 지켜야 된다.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사전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우리말과 마음까지 모으는 이야기 말모이. 소수의 독립군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제에 항거하는 말도 말이지만 모은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잘생겼다 그거. 두 명의 자녀를 둔 정말 무능력한 가장인데 하나라도 모르죠. 까만 눈이고 눈은 다 까맣지. 하얀 눈도 있어. 말은 청산유주죠. 둘러댈 거 없으면 그냥 침 뱉고 넘어가고 그냥 탄수 같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들어. 영화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양은 알겠는데 양하 대교? 아프지 말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까막눈이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엄마 글씨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꼭 입으로 써요. 이렇게 그런 인물들이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아주 많죠. 혜진이 형은 진짜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저 총각의 가슴에도 유해진 선배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김판수라는 인물을 만들었고 아 따뜻해 고맙습니다. 조금씩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현진 건 좋다 이거 떠듬떠듬 운수 좋은 날을 읽기 시작했는데 웃기면서도 슬프면서도 이렇게 슬플 수가 있어? 운수 좋은 날 장면이 판수한테도 포인트였지만 정환한테도 터닝포인트가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나리오 자체가 되게 재밌고 착한 영화인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환이란 캐릭터 자체가 어려운 캐릭터일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할게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제 말 안 들리세요? 딱딱하기도 하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내던진 괜찮아. 그러라고 나한테 표시킨 거 아니었어? 자칫 잘못하면 전형적일 수 있는 뭐가 오글거리는지 오글거리는 건 좋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들로 인물을 구축해야 되는 역할이어서 선생님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환이는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김판수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부터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네, 윤계상 씨가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그건 아니야 착할 것 같은 사람한테서 그런 웃음이 나오게 하고 왜요? 김첨지가 불쌍해요. 정하는 표정이 정말 리얼하게 저도 모르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고 그 감정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정말 맛있었어. 아니 신났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서 극 중의 정한과 흡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좀 제정신이 아니야. 훨씬 더 힘있고 매력적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그 뜻이 모여. 독립의 길이 쉽지 않네.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화에 임하진 않았어요. 스태프분들이 뜻풀이 사전들 일일이 글씨로 써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작품보다 치열하고 소용돌이가 치더라고요. 전 연주원부터 팀의 한 일원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리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신이었나 싶을 때가 진짜 많았었어요. 학회 사람들처럼 동지, 선생님 이러면서 멋있더라고 사람들이. 아픈 시대적 현실을 담고 있지만 가족 영화 같아요. 말모이! 이리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말모이.